홍보입니다. 시내에서 신상난로가 입고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기능의 내화벽돌 처리로 긴 버닝타임을 자랑하며 고운 연소와 세련된 디자인의 고성능 난로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시대 코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코털 기자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대 난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거 신상 뜨거워라. 이게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치. 예, 이렇게 다 뜯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신상입니다. 신상. 뜨끈뜨끈한 신상. 이게 보시면 전면이 통유리라서 불멍 아주 좋고요. 그리고 난로는 제일 중요한 게 철판 두께 아닙니까? 여기 이쪽 와보세요, 가까이. 이게 전자식. 이거 보시면 6T 조금 넘네요. 이게 전체 6T고, 이게 6T가 전체 6T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버닝타임이 한 3시간 이상, 4시간 기본적으로는 됩니다. 보통 안쪽에 보시면 이제 내화벽돌 있고요. 그리고 화상 방지 장갑 서비스. 그리고 여기는 주물. 그리고 여기는 젤바지. 뭐 이거는 공기 조절하는 거고. 예, 이런 데 보시면 마감 처리도 잘 되어 있고. 자, 전체적인 이제 디자인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 잘 뽑았네. 뭐지? 바로 이렇게 이게 커튼처럼 이거 이게 에어컨. 이게 에어커튼 기능이라고 했나? 잠깐만. 와우. 이거 잠깐만. 어. 이거 왜 이렇게 뿌해? 어, 왜 이렇게 뿌해? 이거 좀 차서 그래요? 좀 어떻게 안 되나? 이거 세. 습기 안 보이게 이것만 보여. 좀 괜찮아져요. 파이어, 파이어. 아, 여기 달굼 없어지니까? 예. 네. 아, 근데 저거 진짜 장난 아니다. 특이하지. 이게 이게 연기가 안 샌다는 거 보여 주려고. 잘 보이지 이거는 그냥. 너무 잘 보여. 아니 이걸 이렇게 찍으면 안 되지. 에어커튼 기능이란 뜻 그대로 병난로 도어 유리에 불순물이 흡착되지 못하도록 외부 공기 내지는 내부 공기를 유리 표면 안쪽에 흐르게 하여 불순물을 차단하는 병난로 구조 장치입니다. 여기서 잠깐, 클라우드 버닝이란 불이 구름처럼 떠다닌다 뜻으로 고열 연소 시 2차 연소로 나무는 타는 게 아닌 불씨만 살아있으며 가스를 태우는 버닝 현상입니다. 두 가지의 불멍을 볼 수 있으니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불멍을 즐길 수 있는 난로입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기어가오지. 다 매실 추구하는 거야. 추구할 땐 그런... 상부는 110도 정도. 그리고 측면은 100도가 안 넘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가보면 60도도 안 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3중으로 마감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집 안에 설치를 하면 화재 위험을 줄이고자 세겹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신제품으로 출고를 해왔습니다. 지금 큐브 시대 나노 총정리. 옆면 뒷면 상판 모두 내화벽돌 처리되어 있어 고온 연소가 가능할 뿐 아니라 타 모델과 다르게 상부에도 내화벽돌이 존재하므로 화실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방지해주며
화실 내부에서 공기가 순환 후 가스가 배출되는 방식으로 효율을 극대화해 줄 수 있으며 또한 불꽃이 연통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해 주기에 화재 예방이 가능하다. 고온연소는 버닝 타임을 늘려줄 뿐 아니라 청정연소로 나무를 태울 시 발생하는 연기를 최소화 가능하다. 또한 완전 밀폐형 난로로서 뒷면의 공기유입 조절기만으로 화실의 온도 조절이 용이하며 공기유입 시 데워진 공기가 불목 상단에 분사됨으로써 클라우드 버닝 2차 연소 가능하다. 이는 공기 조절기가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도 화실 내 가스만으로도 연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일정 시간 연소가 가능하다.